분 안녕하세요. 아니 또 어떻게 보면 첫 시간부터 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요, 여러분 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3분의 1 정도 이상 진행을 우리가 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나한테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이 행위어가도 이렇게 보시면 어려운 부분에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시면서 좀 따분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많이 이해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은 조금 암기해서 커버하는 그런 식으로 가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뭐 출제가 되면 무조건 한 문제가 여기에서 그냥 나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주관식으로 이렇게 해서 가로 이렇게 넣기도 만들기가 좀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그래서 행위어가인데 97페이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97페이지 행위어가, 이 행위허가인데 우리가 행위허가 등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신고도 있으니까 이 허가를 한다는 것은, 이 허가라는 것은 금지된 것을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원칙적으로는 하지 말라는 건데 예외적으로 이제 풀어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어떤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허가 사항이 있고 이렇게 신고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이 허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신고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좀 이렇게 쌓아 넣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용, 개, 파, 새, 용비증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용도 변경이고, 개축, 재축, 파손, 철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형, 그리고 용도 폐지가 있고요. 비내력벽 철거, 그 다음에 증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증축. 그러면 여기에는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용도 변경을 이렇게 본다면, 이 내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이 있어요. 이렇게 공동주택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어요. 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상가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지 내에 있는 상가, 그게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돼요. 그리고 부대시설 및,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세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이렇게 단지를 보면, 우리가 단지 내에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단지에는 이렇게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주택이라고 해야죠. 주택.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주택인데 무슨 주택? 공동주택. 그럼 이 공동주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연다가 있죠. 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주택법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연다기가 들어가는 것은 뭐였고요? 건축법.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으로 보면 아연다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우리가 이 경비실이 있는데 이 경비실은 어디에 들어가요? 부대시설에 들어가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주민운동시설이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복리시설. 그럼 여기는 이제 대지가 되겠죠. 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유롭게 이제 생활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지상 주차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죠. 거기에는 이제 파고라도 있고 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사항 등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용도 변경부터 해서 봐서 용도 변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 공주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줄일 거예요. 공동주택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 이렇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이 있어요.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허가사항도 있고 신고사항도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줄여서 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봐보세요. 기본적으로 행위허가라는 것은 우리가 용도를 변경한대, 용도를 폐지한대. 그러면 여기에서 봐보세요. 이 부대시설의 용도를 변경해요. 그러면 재산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자가 권한이 있을까요? 원래 하면 내가 이렇게 새 들어가서 단독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 내 맘대로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장 건물이 있었어요. 부속으로. 근데 요걸 헐고 나는 여기다 그 배드민턴장 만들 거야. 이렇게 하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지금 지정신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용자가 이렇게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 여기 행위허가의 기본은 누가 지금 여기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럼 입주자죠.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죠. 지금 입주자가 결정을 할 거야. 이거 우리 이 단지에 있는 주민 전체가 우리가 주차장 확장이 필요해. 우리는 너무 옛날 건물이어서 1996년 이전 건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을 줄여서 그 한 부분을 줄여서 주차장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자. 이런 제안을 내요. 그러면 용도의 변경이 되는 거예요. 용도의 변경이 되면 어떻게? 전체 입주자 등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죠.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실시를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항을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아야지. 누구한테? 시장 등에게. 그래서 이 허가권자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허가사항을 허가를 받지 않고 내가 공사를 했다.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면 아까 얘기를 했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벌금. 과태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신고사항이 있어요. 신고.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내가 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이제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가요. 그러면 봐보세요. 허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용도 변경에 대해서 허가 부분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허가에서 공동주택을 봐봐요. 공동주택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의 건설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을 같은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여기에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고 했는데 등자가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주, 입주자가 권한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 입주자가 주축이 돼서 지금 용도를 변경하고 지금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계파 세 용비증을 발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암기를 이렇게 해요. 이 용계파가 있어요. 용계파. 용계파가 있는데 세 용비증을 발급해요. 그렇게 암기를 해서 일단 이 제목을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좀 그려져요. 그러면 여기는 용도 변경이죠. 개축, 재축, 파손, 철거. 여긴 뭐예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응? 그리고 여기는 용도 폐지. 그리고 비내력벽 철거. 증축, 증설. 개축, 재축, 파손, 철거,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요 먼저 기본적인 게 좀 암기가 돼야 따라오는데 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요약으로 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 그 많은 말을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그러면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령이 개정이 된 게 언제냐? 그러면 2019년 10월 22일 날 최종적으로 변경이 됐고 우리 책에 그때까지가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규정의 부적합, 규정 부적합을 우리가 적합으로 이렇게 변경이야.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우리가 규정이 부적합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법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이렇게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주건 규정에 우리가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을 전유 부분 같은 규정을 적합한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전입 전체 입주자예요. 전입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렇게 하면 우리가 허가 부분을 우리가 공주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신고 부분은 있냐? 그러면 신고는 없어요. 신고를 조금만 더 멀리 쓰세요. 신고. 그러면 여기에서 용도 변경에서는 우리가 허가 부분만 있고 신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공유 아닌 복리시설, 여기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상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가 부분은 용도 변경에서 시험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 다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에서 공유 아닌 복리시설에 제한이 없는 것을 고르시오. 용도 변경이었어. 여기. 용도 변경. 여기에는 허가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신고에 대한 사항은 있겠죠. 신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읽어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이거는 줄여서 주건 규정이라고 우리는 해요. 그러면 주경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우리가 신고를 하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 우리가 규정에서 이 중간이에요. 규정이라고 하면 주건 규정이에요. 주건 규정인데 주건도 이렇게 줄여. 이제 규정에서 우리가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변경하면 우리가 신고를 하고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뭘 보냐면 규정에 부적합한 것을 적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신고로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신고로 하는데 요거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입주자 등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입 등이 돼요. 전입 등. 그래서 이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돼서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아래도 우리가 전입 등 똑같아요. 전입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시장 등한테 우리가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봐보세요. 허가 부분하고 신고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지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 운동시설, 조경시설, 단지 안에 도로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그래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종전 건축 이렇게 건설촉진법 있잖아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로서 용도 변경에 필요한 필요성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이래요. 내용이 엄청 많지요. 그러니까 운도 좋아요. 운도 좋어. 그래서 주민운동시설. 여기가 주민운동시설이요. 그 다음에 도로,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분의 1 범위에서 얘를 어떻게 한다? 나중에 줄여서 이렇게 적어 드릴 거야. 범위에서 얘를 주차장으로 변경 이렇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려면 우리가 언제라고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건축한 이런 아파트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런 거예요.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여기하고 똑같아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 등한테 허가 신고를 내야 돼. 요거로 바꾸는데 용도 변경을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고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안결 때는 운도 조어만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운도 조어. 그리고 2분의 1 범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주차장 그래서 2분의 1 주 이렇게 2분의 1주 이렇게 변경하면 전입의 3분의 2 이상 동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순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려요. 어떤 책을 봐도. 그러니까 순서도 똑같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쭉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신고사항을 한번 봐봐요. 신고사항도 엄청 양이 많죠. 근데 이것도 이제 줄여야 여러분이 낼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보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안 들어와요. 가만 있어라. 여기는 그냥 시설 간의 변경은 요 조항이 없어. 그 아래 신고사항이야. 아래 신고사항 여기. 그리고 보시면 그 아래를 봐보세요. 1번, 2번이 있고요. 1번을 보시면 주건 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지금 이게 여기서 시설간 변경 여기까지가 지금 아래 거를 내가 위로 적어버렸어. 이게 시설간 변경 그리고 이 신고에서 지금 그 부대시설이에요. 부대시설에서 여기도 이렇게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신고사항.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1번에서는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시설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등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도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한 범위로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니까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부대시설이 있고요. 나번을 보시면 주건 규정에 의해서 주민 공동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시설을 이렇게 조금 줄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아까 저 위로 올렸던 거 그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을 어떻게 변경하냐면 시설간 변경이에요. 변경으로 우리가 전체 입주자 등의 우리가 3분의 2예요. 그래서 전, 입, 여기는 등이요. 등자가 들어가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암기 내용은 여기까지만 거기 줄 수가 엄청 많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요. 2013년 12월 17일 전에 종전에 주택법 해가지고 막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중간을 보시면 주민 공동시설을 다른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주민공동시설이 같은 필수시설인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건축법 시행령,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도 막 나와요. 그런데 이거 포기하면 안 돼. 여기서 한 문제 딱 나오면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승패가 갈려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니까 이 정도를 싹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많이 줄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의 부적합이에요. 이 부적합한 공주예요. 공주는 뭐라고? 공동주택을 규정에 적합한 공주로 변경하는 거야. 그거 이렇게 변경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냐? 이것도 전입등 3분의 2 이상 이렇게 우리가 그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를 받아서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용도 변경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개축이죠. 우리가 개축 대수선을 가서 보시면 조금만 올려요. 보시면 공주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부대시설 및 공유인 복리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다 허가사항과 신고사항이 있어요. 개축재축은 굉장히 좀 적어요. 공동주택을 보면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해당 동의 입주자 그러면 이렇게 줄이면 돼요. 해입 우리가 3분의 2 이상 이렇게 공동주택의 허가사항은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시면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 아닌 경우 그러면 요거를 종전 범위 이렇게 딱 줄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인 복리시설을 딱 보시면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전입 여기하고 똑같죠? 저 위에 전입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제 허가사항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신고사항으로 이렇게 오시면 돼요. 신고사항은 어떻게 돼? 여기가 이 개축, 재축, 대수선은 없어. 그래서 신고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벌써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야죠. 파손 철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요걸 보세요. 파손 철거. 파손 철거를 보는데 우리가 허가 사항이 있고 신고 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제 파손 철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이 내용을 봐야 되니까 허가를 이 정도에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파손철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공주가 있고 우리가 이제 그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있죠. 공유인 복리시설이니까 줄여서 우리가 부복 이렇게 적고 공유인 복리시설 이렇게 적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파손철거도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보시면 시설물 또는 공동주택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정한 경우로서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공동주택 전유 부분에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 해당 동의 입주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가 그 안전 여기에서 보시면 또 이렇게 봐야 될 것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요거를 줄여서 우리는 안전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안전. 그냥 안전으로만. 안전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기는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해당 입주자야. 해당 입주자니까 그냥 해입 이렇게만 쓰면 돼요. 해입. 그리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돼요. 그리고 단서 조항이 있죠. 단서 조항은 어떤 거야? 우리가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돼요. 전체 입주자 전입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허가사항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고를 좀 보면 신고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보시면 노약자나 장애인 관리를 위한 계단 단층 철거 아까 예를 들어 드린 거죠? 경미한 행위로서 입주자 대표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요거는 이제 신고만 가능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얼마에 해당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주택법으로 이렇게 보면 면적이 10% 이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층 철거죠. 그래서 공주 단층 철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네. 단층 철거. 이것도 더 줄이면 뭐 단철거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그런 사항은 신고사항에 들어간다.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입대에 동의를 이렇게 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래 부복도 부복에 대해서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공유인 복리시설도 우리가 단층 철거 그거는 우리가 입대의 동의를 받아야 돼. 둘 다. 입대 동의. 그래서 입대의 의결을 받고 난 뒤에 우리가 이렇게 그 신고를 시장 등한테 신고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파손 철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허가 부분을 더 봐야 되죠. 이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유해 방지니까 유해. 여기에서는 유해를 이렇게 유해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등 시장 등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만 하면 되고 여기는 신고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사항만 있어요. 공유 아닌 복리시설은. 그러면 위에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시장 등을 기억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보시면 또 거기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기억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죠. 시설물 또는 설비의 철거로 구조 안정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등이 인정한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만 건축물인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의 내부에 설치한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게 1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에 이제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1번을 보시면 여기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러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이게 안전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안전. 그래서 안전, 이해, 안전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면 전입의 3분의 2 전입의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단서 조항이 하나 더 있었죠. 다만 공동의 전유 부분의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였고 입주자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글을 받고 아래 이게 거기에서는 단서조항이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의 내부 철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복의 내부 철거 내부 철거까지 기억을 여러분이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사항을 보시면요. 2번 사항은 어떤 거냐면 시설물의 설비 또는 철거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안전 이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그 밖의 경우에는 이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위에로 가야 되고 위에 그리고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 부분이 이제 파손 철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어요. 이 세대 구분형 공주는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행위 제한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봐봐요. 그러면 주택법 시행령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조 1항의 2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래서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 내력벽에 배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밖의 경우는 해당 동의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인데 그 1번만 이렇게 보시면요. 대수선이 포함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변형 주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문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문이 있다고 이렇게 해봐요. 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에도 이제 전체가 다 있어요.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방도 있고 뭐 이렇게 화장실 있고 갖출 거를 한 세대가 갖출 거를 여기에 다 갖췄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4평이라면 여기도 34평이에요. 라고 있을 게 똑같이 다 있어요. 응? 그런데 여기 문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모님이 살고 여기는 자녀가 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해. 그래서 이런 걸 철거한다든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수선을 한다든지 배관을 설치한다든지. 그러면 처음에 이제 대수선, 그래서 배관 설치가 있어요. 배관 설치. 배관 설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체 입주자 등의, 그래서 이게 전입 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 전입 부분이니까 좀 적어요. 그리고 그 밖의 경우는 우리가 해당 입주자 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번이 있어요. 나번이 있는데 그 밖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러면 여기도 위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로서 전입 등의 2분의 1. 그 밖에 전입 등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우리가 허가가 끝나요.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신고 부분은 얘도 없어요. 신고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렇게 같은 층에도 있지만 1층, 2층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꼭대기층에 되게 설치가 되는데 얘가 30층이면 31층 이렇게 있어서 구조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실, 뭐 거실이 있으면 거실이 같이 있고,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방이 2개 있으면 방이 2개 있고, 뭐 이쪽으로 이제 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쓰면 똑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층이 여기 이렇게 해서 층계가 실내 통하는 층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주택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도 폐지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 시간에 다 끝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용도 폐지를 한번 봐봐요. 용도 폐지.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좀 갈게요.